네, 함께하신 우리 모든 동지들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민족의 광복절 79주년을 기리면서 방금 전에 묵념 기도 올렸던 대로 숭고선열들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오늘 행사에 임합니다. 더운 여름인데 저는 기도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배웠어요. 더운 날은 우리 독립선조들께서 시베리아 또는 만주벌판에서 추울 때 풍찬 요숙하시면서 음식도 굶으시면서 애수저 등 아주 고난의 현장 그때를 마음속에 기리면 이 더위를 우리가 시원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 함께 드리면서 이 더위를 순국선열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조들께 봉헌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도록 함께 기도 올립니다. 방금 올라오면서 김혜영 목사님을 뵀는데 여성 목사님, 여성학자세요. 목사님께서 저에게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어요? 그러시는 거예요. 윤석열 이 사람 잘하면 이거 걱정이잖아요. 이 사람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 매국노라든지 뭐 유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. 이제 뭐 검찰의 속성, 이중적인 잣대 이런 내용들. 저는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민족사를 압축할 때 항일 독립투쟁의 선조들의 그 얼 그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. 어떠한 명모로든지 일제에 굴복했다면 그건 친일 배국입니다. 어떠한 이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죠. 그리고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독재정부에 항거했던 민주의 정신 여기에 뭘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? 독재자는 독재자입니다. 민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었어요. 물론 북한의 이제 부족함과 잘못도 많습니다만 오늘 아침 제가 우리 뭡니까 윤 대통령 그 이제 경축사를 들었어요. 남북의 일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런 일을 가져놓고선 무슨 대발하나 이런 거짓말.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광복 79년 우리 민족 선열들 앞에서 다짐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회개를 위해서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 또 엉뚱한 쿠데타 이런 계획도 한다는 거예요.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저는 경찰 정권, 중앙정부 정권, 전두환의 군사 정권 다 물리쳤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우리가 타파한다면 아름다운 남북 민주 공동체, 세계 평화 공동체를 꼭 이룩할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. 선열들께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영주권 건강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